3만까지 빠지다니까. 다운타운보다는 좀 낫긴 한 것 같다. 다운타운 진짜 안 빠져. 맛있고 주네. 뭐 줄이 짧은 건 아닌데 어쨌든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네. 들어가는 건. 다운타운은 지금 1시간 아우 좋아. 다운타운 아닌 것 같아. 여기 입구에서 또 마스크 없는 사람한테 마스크 주는 것 같아. 안 따가운데? 마스크 보고. 살려? 뭐?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그거는 좀 잎이 말랐어. 어쨌든 네가 살려봐. 물도 아니, 주고. 아니, 이 노란색 알 같은 거. 글쎄. 엄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자. 어쨌든 라즈베리 네가 열매 몇 개 키워봐. 알겠지? 여기 몇 개 열렸어. 이거 이게 나중에 이제 열매 맺리겠지. 죽이진 않았고 까시까지 이거 까지. 내가 따가워. 이걸로 사자. 홀그레인으로. 화이트가. 아니 홀그레인. 냉동실에 좀 넣어놔요. 맞아. 안녕하세요. 좀 추운 데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분으로 라즈베리를 키우려고 합니다. 네, 잘 키울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줘볼까요 한번? 네, 물을 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너무 추워서 빨리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직접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엄마 얼굴이 나왔습니다. 엄마 안 찍어도 되는데. 코스코라고 들어봤나요? 코스코에서 라즈베리를 파는데 그거 딱 한 개밖에 없어서 특별히 사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라즈베리 키우기. 이거 맛있었어 이거?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이거 할까? 어. 하라고. 지금 아빠가 그래. 응, 과자를 샀는데 제가 맛있다고 한 과자를 샀습니다. 보시면은 빵도 파는데요. 맛있지. 네. 네네. 보시면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은데, 다른, 코스코가 하나 보이긴 있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코스코 이동한 겁니다. 방금 그 소리 들었나요? 그 소리는 카트가 걸린 부딪힌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루마블 한 판 하고 왔는데 이렇게 고기도 팝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큰 튜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요. 네,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코스코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제 머리를 간지럽히는 거, 이, 바로 그 라즈베리입니다. 이 라즈베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노란색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 좋아하는 살몬. 지금 엄마가 살몬 테라키 사왔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뭐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맛있나? 괜찮아. 이 잎은 너무 작아서 너무 조그만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 준아 이거 먹을래? 만다린? 동아보다 만다린이 좋아요. 이거 먹을 거래? 이거 먹을래? 만다린 먹는다니까요.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하나 사.
준아 홍삼. 준아 네가 좋아하는 홍삼. 자, 너를 위해 샀어. 길이. 한국 요구르트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한국 요구르트. 그럼 한국 요구르트. 요구르트 못 온 건데. 이거 들어있다니까, 일로 와봐. 이거 봐. 10불. 계란 이거 이제 왜 따로 팔지? 원래 판다 이제. 진짜? 원래 그 두 개 하나로. 두 개 가격 파는데 지금. 가격 내리고 따로 파네? 가격 올리고 팔지. 두 개 그때 구불할 만큼 10불 했는데. 아 그래? 어머 이거 두 판. 세 판? 두 판. 아 세 개 그래 세 개. 금방 먹으니까. 코스코 참치 진짜 못 먹겠어 맛 없어서.